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 1103번째 강의로 배신으로 끝난 꿈,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 3년글의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명약의 주역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 올렸는데, 동영상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이걸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노부나가라는 인물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업적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은 정치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국가 통치 권력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나 시장 경제와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었던 그런 그 시대에 가장 어떤 그 여러 다이묘들이 있었지만, 250여 명의 다이묘들이 있었지만은, 영주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 정말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국가 통치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의미뿐 아니고 경제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식했던 인물이다. 국가 경제에 대한 어떤 규모와 또 국민의 삶,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빨랐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 통제, 이것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대외 무역을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내는 그러한 중요성을,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데 착안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 권력을 무조건 통제를 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을 보호하고 안전한 상거래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역할에 더 이 국가 권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그래서 가장 그 국가 권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 경제에다가 적용시키는 아주 어떤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났던 그러한 생각, 발상을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묘급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부나가는 일본 전역에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세금을 공평하게 먹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공평하게 먹이고 이것을 세금을 공평하게 먹이는 것을 확대함으로써 상거래를 잘 보호하고 안정되게 함으로써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어떤 상거래의 관행, 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현대의 국가가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원리와 동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맨 처음에 일본에 정착시킨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1600년대에 가장 뛰어났던 인물로서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천재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최고의 인기인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에서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점, 그리고 이 종교 세력과 종교 불교 세력과 자생 불교 세력과 농민들이 이끼를 운동, 이게 바로 반란입니다. 반란이고 대항입니다. 기존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이끼가 나오고 반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직자들이 종교 권력에 머무르지 않고 세속적인 국가 권력에 도전하고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시대의 차단이라는 것은 무력으로서 증벌하는 겁니다. 반란 세력들을 봐주지 않고 무력으로서 초토화시키고 들어가는 것이 그 오다 노부나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산 하나를 불태워버리고 막 이러한 종교의 성지라는 회의의 산을 그냥 통째로 불사질러버리는 이러한 전행도 일삼는 멈칫대지 않고 그냥 바로 해치워버리는 것이 오다 노부나가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과 종교와 신도의 선에서 끝이라는 겁니다. 종교 권력은
신도와 종족 그 속에서 머물러 하는 것이 오다 노부나게의 철학입니다.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무력으로서 짓밟아 버린다. 이런 것이 완전 통제를 한다는 것이 오다 노부나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사계급의 가능하면은 빨리 동원할 수 있고 빨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일하는 장소, 그 다음에 집을 주택을 이 그 뭐야 쇼군이 머무르는, 안 그러면 영주가 머무르는, 다이묘가 머무르는 그 근처로 다 집결시킬 수 있도록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주택과 가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상권을 일단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사는 군집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사는 가운데 시장이 열리고 물물 거래가 일어나고 상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인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심이 형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도로를 닦고 시장을 개설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도로망이 연결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지역과 지역의 도로망이 연결되도록. 왜냐? 물물이, 물자가 교환되어야 물자가 이동하도록 만들어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로에 있어가지고도 옛날 그 기존 다이묘들은 농민들을 그 징집을 해가지고 병졸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가을, 한여름 아니면은 한겨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외의 기간에 농민들이 징집을 해버리면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농민들을 가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쟁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다 노부나가는 전투를 위해서 전문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훈련되어 있는, 계속 훈련시키고, 잘 훈련된 병사를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는, 그러니까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직종으로서 병조를 양성하고 장교 집단을 구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사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정 말하자면은 상비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군의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군사가 상비군 체계입니다. 그래서 병농 분리 정책을 함으로써 전투력도 강화하고 그 다음째 생산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가계 소득도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내다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군대에서부터 징집해서 자유롭게 됨으로써 농경 생산이 정산되고 소득도 늘어나는 이러한 점들이, 그리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이러한 유익한 그 세금으로서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면에 치우칠 수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어느 영주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민이동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이동과 교류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제를 줄였다는 겁니다. 일본 전역에 250개 번에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와 길목을 다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전역에 4천 곳 이상의 근무소가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주민의 이동을 통제했던 겁니다. 통제하고 감시했던 겁니다. 이것을 다 틀어버린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가 점령하는 지역에는 전부 다 금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므로서 물자와 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래서 상인과 백성이 교류하고 이동하는 것을 소통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줬다. 이게 오다 노부나가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유통과 교육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한 지역의 도심으로서 시장에 집중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활성화되었고 교육이 늘어남으로써 세금이 적절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서 수익과 지출을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예산을 짤 수가 있어 집행하고 짤 수가 있었다는 미리 예산을 짤 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던 시대적이다. 우리나라 현대 이야기하는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게 400년 전에 오다 노부나가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뛰어났던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에서 왕권, 그러니까 왕법과 이 부분에서 도전하는, 반란을 하는 불교 사원이나 성리에 대해서 이 불법에 국한되라 하는 것을 지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왕권에 도전하는 불법은, 이거는 종교 권력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교가 왕권에 도전한다 이러면은 불교 정책을, 패벌 정책을 펴서 불교를 말살시켜버리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서양 종교가,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종교가 일본에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서양의 문물이 손쉽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배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의 통치 방식에 있어가지고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를 훨씬 앞서갔던 인물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그래서 국가 경제가 국가 권력을 일치시키는 이러한 시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나 상인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고 거래하도록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그 종교적인 어떤 세속적인 권력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훗날에 후배가 되던 이아서의 에도 막구를 통해가지고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그 이아서는 노다 노부나가의 정책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일본 열도 전체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이아서의 어떤 그 정책을 펼치도록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므로서 오다 노부나가는 이 그 중세 시대에서 건세로 이 일본 전체의 일본 열도 전체를 정치부터 시작해 경제까지 모든 면에서 가지고 중세 시대에서 건세 시대로 전환시키는, 촉발시키는 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않으면은 강압과 무력을 통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인물입니다. 새가 울지 않으면은 새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서 새를 죽여버리는, 서슴치 않고 새를 죽여버리는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새를 울도록 만들었고, 이아서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인물이다. 이 세 가지 인물의 유형을 새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아서는 기다렸고, 히데요시는 울도록 만들었고,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새는 필요 없다. 목을 잘라버린다. 그만큼 강압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전국시대에 가장 강력했고, 그 다음째 뛰어난 최고의 천재로서 이 부동의 자리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일본 천황을 꿈꿨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통일하는 그 일본의 새로운 천황이 되고 싶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쇼군의 자리를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연결 중에서 가장 그릇이 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인들한테 인기 투표를 하면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좀 일본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